이거 산타 할아버지잖아. 오늘은 썰어먹는 솜사탕, 서걱서걱 썰어먹는 예쁜 솜사탕. 오늘은 썰어먹는 솜사탕,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썰어먹는 솜사탕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짠, 짜잔. 그럼 먹어볼까요? 아, 근데 너 너무 이쁘다. 이렇게 보여줘야겠다. 짠.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거, 아, 이거 솜사탕인데 되게 그냥 우리가 먹는 평범한 솜사탕인데 먹기 편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원래 솜사탕 하면 막 이만해가지고 아, 막 먹으면 여기 다 묻고 이러는데 얘는 되게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이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맛있는 솜사탕입니다.
한 번에 많이 넣고 막 씹으면 그 약간 캐러멜처럼 설탕들이 이제 막 덩어리가 지고 살짝 쫀득쫀득한 이 결정체가 입안에 생깁니다. 입안에 조금 적당히 들러붙어서 적당히 먹기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칭찬이 아니었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짠! 분홍색인데 이 분홍색 솜사탕을 아메리카노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물을 이거 핸드드립 커피 되게 좋은 원두를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막 그 커피 머신 같은 걸로 에스프레소 막 버튼만 띵 눌러서 찡 해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막 이렇게 갈고 뭐 이렇게 물 붓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커피 한 잔 마셔야지 하면서 띡 하면은 이런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는데 그냥 집에서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뭐 아내랑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 이제 막 그때부터 이렇게 딱 만들면 집안 가득 막 커피향 막 엄청 막 풍기고 또 이렇게 내리면서 막 옆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이거 드리퍼고 다이소에서 산 거름망에 원래 있던 주전자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메리카노와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짠. 아, 좋다. 먹어보겠습니다. 커피 먼저.
아,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 먹으면 스위트 아메리카노가 되는 건가? 그럼 해볼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솜사탕을 먹고 이 액체를 마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러멜 같은 게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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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산타 할아버지잖아. 잘 어울리는데. 나중에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걸로 수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먹어보겠습니다. 그 따뜻한 커피랑 마시니까 그 안에 이 덩어리들이 되게 연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씹는데 부담이 전혀 없네요. 좋습니다. 이거는 모자잖아.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재밌네. 뭐야. 비행기가 지나가잖아. 조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고 먹을 걸 그랬나?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붙이고 먹는 거야. 어 다시 찍을까? 알겠습니다. 아 얘가 이제 수분이 생기면 이게 살짝 접착 끈끈해져요. 접착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머리에 붙이고 있기도 좋습니다. 아마 이런 데도 이렇게 하면 붙을걸요? 뭐야 여기다 붙이면 좀 어려운 것 같다. 뭐야 이상한가 이거는? 코 입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